안녕하세요. 제주 도립미술관 관장 이나연입니다. 오늘은 미술관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제주의 여성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 두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으로 설문대 여성센터에 와봤고요. 여기에는 제주 여성역사 문화전시관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전시장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탐나를 창조한 여신 설문대 할망의 조형물과 영상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청비 신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병랑국 세공주 조형물이 있습니다. 모두 여성 신화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팽나무 이야기죠. 제주도는 팽나무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빚는 기원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에서 연유한 체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팽나무 형상을 따라 뭐 포스트잇이나 한지에 이렇게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 영상 체험실에 제주 여성들의 과거의 모습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약 4분가량의 영상이 상영된다고 해요.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자, 이제 신화관을 마치고 2층 역사관으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제주 여성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주 해녀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깊은 바닷속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물속에 맨몸으로 들어가서 전복도 따고 해삼도 따고 그래서 나라에 바치기도 하고요. 그걸 팔아서 다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요. 이런 생활력 강한 모습이 제주 여성의 상징처럼 각인되어 있기도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되기도 했죠. 예청은 제주에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바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성도 군인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던 여성 군인들을 예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평국은 제주도 최초의 유학을 한 신진 여성입니다. 교육자이시기자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했어요. 제주로 돌아오셔서 제주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개몽 운동에 헌신하시다가 나중엔 항일운동,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주로 하시게 됩니다. 최정숙은 역시 여성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데요. 신성여고의 최초의 교장이시기도 했고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제주 여성들의 교육과 계몽에 매우 앞장선 여성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설문대 여성센터의 제주 여성역사 문화전시관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설문대 여성센터에는 기획 전시실도 있고요. 지금 뭐 개인전도 열리고 있고 공연도 계속 열리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김만덕 기념관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전 지금 장소를 이동해서 김만덕 기념관으로 왔습니다. 김만덕은 조선시대 제주를 구한 이인으로 묘사가 되는 분인데요. 부두가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두가에 김만덕 기념관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김만덕 전시관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만덕 기념관 3층의 상설 전시관 앞에 서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인 김만덕의 생애부터 그가 제주에서 이룬 업적들 전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김만덕은 김웅렬의 3남매 중 외딸로 태어나서 12살에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맡아줄 곳이 없어서 18살에 기녀가 되는데요. 24살에 양인의 신분을 다시 획득하고 물산객주라는 사업체를 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업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건입포구에 위치한 물산객주에서 제주도 특산물들을 판매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김만덕이 물산을 운영하던 시기에 제주엔 큰 흉년이 드는데요. 가비년 흉년이라는 고유 명사가 탄생할 정도로 기근이 심했던 흉년이었습니다. 왕이 보낸 배가 쌀을 실어 보낸 제주 도민들을 구하기에 난파가 되면서 더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김만덕이 육지로 배를 보내서 쌀을 더 공급해 오게 되는데요.
그 당대 그 흉년이 심했던 상황들이 전시장에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덕이 모은 쌀, 거의 전 재산에 가까웠던 쌀이라고 해요. 그 서울에서 사온 쌀을 제주도민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구현이 된 조형물입니다. 김만덕의 선행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조가 김만덕에게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김만덕은 상 대신에 그 금강산을 여행하는 것과 서울에 가서 왕궁을 구경하는 걸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만덕이 반년간의 서울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서울 여행 동안 김만덕의 선행을 들은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김만덕을 반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주에 돌아와서도 김만덕은 남은 여생을 선행을 베풀면서 살고요. 그 정신이 오늘에까지 이뤄져서 여기 김만덕 기념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설문대 여성센터와 김만덕 기념관 둘러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주 여성들의 삶과 활약상,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영향력들이 잘 구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시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많고 한번 다시 찬찬히 전시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꼭 한번 다시 들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더 찾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전시 공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